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주제를 던지셨단 말이에요. 예. 일론 머스크야 뭐 정말 오만 가지 실험을 다 하는 사람으로 워낙 유명한데 오늘 어떤 실험을 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아, 지난주 금요일에 그 돼지의 머리에 전극을 꽂아서 의식의 흐름을 그 전기 이 디지털로 읽어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요 회사가 있어요. 이 사람 워낙 회사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실험을 했던 회사는 이름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한 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회사가 표방하는 거는 인간의 두뇌하고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치병으로 여겨져왔던 어떤 파킨슨 병이라든가 뭐 전신마비라든가 시력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겠다. 이런 걸 내걸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뉴럴링크라는 곳에서 이제 하겠다라는 목표인 거고 인터페이스 하면은 저는 컴퓨터 간에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게 딱 떠오르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저도 문돌이니까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 우리말 중에 어처구니라는 말 아시죠? 어처구니 없다. 이 말의 어원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설 하나가 이 맷돌의 손잡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비슷한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는 맷돌이 이제 큼직한 게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렇죠. 옛날에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 시커먼 화면에 뭐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니까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컴퓨터 화면에 뭐 아이콘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클릭 하는 것도 생겼으니까 제가 어처구니가 생겼죠.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이렇게 뭔가를 구동시키고 작동시키는 것과 구동시키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그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인터페이스다. 이런 뜻을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두뇌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그 디지털 신호에 오가는 그 과정을 매개하는 뭔가를 만들겠다. 오, 그렇군요. 갑자기 커서가 생각났어요. 그 옛날에도 컴퓨터 얘기하시니까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도스도 생각이 나고 지금 그런데 인간 두뇌에서 벌어지는 일과 컴퓨터에서 벌어진 일을 이렇게 이어주는 이제 그게 인터페이스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돼지 머리에 이걸 꽂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뭐 정확히 뭐를 어떻게 꽂아서 이걸 한다니 그러면 컴퓨터와 돼지 머리의 두뇌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돼지의 이름은 게르트루드라는 그 독일식 이름이에요. 이거 혹시 갑자기 그 얘기들 게르트루드 스타인 생각났어. 장미는 장미고 장미지 뭐. 여기에다가 전극을 심는데 뭐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기에 막 전기톱으로 썰고 뭐 이러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왜 재봉틀이, 지금도 쓰이죠. 재봉틀이라는 기계 있죠. 아까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재봉틀 같은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순식간에 한 1시간 정도 안에 돼지의 두뇌 그 표면에다가 무려 1024개의 전극을 박아 넣는 겁니다. 약간 좀 끔찍한데요? 그런데 전혀 끔찍하지 않은 과정이다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돼지가 이제 무대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돼지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돼지의 주둥이를 갖다가 만지거나 자극을 합니다. 그럼 돼지가 자기한테 그 먹을 거를 준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 1024개의 전극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나요. 어떤 신호 같은 것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실험을 하는 사람이 돼지한테 감자칩을 먹여줘요. 그럼 이제 그 돼지가 맛있게 감자칩을 먹는데 그때 두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그 뉴런 신호들의 변화들도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 뭐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이렇게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돼지의 꿈이라든가 돼지가 어떤 이상형을 그 그리워하는가 이런 깊은 의식이 화면에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니 그래도 뭐 이게 감자칩을 먹어서 행복하다든지 뭐 이런 거 안 나타나나요? 행복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무슨 그냥 전기 신호가 나타난다. 뇌에서 생겨나는 저 전기 신호가 실시간으로 디지털로 나타난다. 뭐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럼 돼지의 어떤 뭐 상태가 좀 달라지는구나.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거 원래 좀 있지 않아요?
뉴스 다른 데 인간한테 연결한 것도 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용두삼이다 이렇게 해서 혹평이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한테 이미 그 사람 몸에다가 네. 의수라든가 의족 같은 게 그 뇌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떤 구동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은 90년대 말부터 나왔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그 약 전신마비된 남성분 이렇게 연결해갖고 하는 거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학계라든가 생물학계에서는 뭐 이런 종류의 그 어떤 기술 역시는 뭐 대단한 걸로 얘기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네네. 지금 굉장히 좀 반응이 썰렁하긴 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얘기를 왜 굳이 지금 중요시하게 보냐면요, 그 영어로 와이어리스라고 그러죠. 무선. 아, 무선. 무선의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무선. 예. 오. 아까 그 1024개의 전극을 네네. 심어놨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 두뇌 그 맨 그 위에, 네. 그러니까 백회혈 근처인데 여기에 동전 크기의 그 쇠판을 집어넣어요. 이걸 링크라고 그냥 부르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술 혁신이다라고 그래요.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네. 그 1024개의 전극에 있는 그 전기 신호를 모아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 이 링크는요, 이 링크라는 원반은요, 네. 교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충전도 가능해요. 오. 무선 충전도 가능해요. 오. 그래서 사람의 머리, 그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생체, 그 생명체의 두뇌를 갖다가 어떤 모바일한 그런 물건으로 만들었다 해서 일론 머스크는 핏빗이라고 하는 표현을 핏빛. 많이 썼어요. 예, 핏빗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그 이동 가능한 전기 장치로 생명체 두뇌를 만들었다. 근데 이게 실제 임상이라든가 치료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요. 네. 그 심각한 어떤 마비 환자들의 그 어떤 그 두뇌를에다가 전극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병상에 누워 있고 막 꽂아놔야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병원 안에서 환자가 자유롭게 생활하는 조건 안에서 이 신호들이 어떻게 바뀌어내는가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 왜 저는 텔레토비가 생각이 날까요? 이거 중에서 갑자기. 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뭐 이렇게 연결을 한다 이거는 와이어가 있는데 예. 지금 이거는 와이어레스가는 선 무선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조금 돌아다니거나 멀리 있어도 우리가 예. 감지만 할 수 있다면은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뇌자극이 있는지를 바로 멀리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무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선 혁명인데요. 지금 의학이라든가 생물학 쪽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죠. 네. 근데 이게 산업으로 가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 왜요? 2020년대에 그 어떤 그 산업 그 예측을 봤을 적에 가장 크게 확장될 그 시장으로 보통 얘기하는 게 보통 3대 천왕이 있어요. 3대 천왕. 예, 하나는 인공지능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사물 인터넷. 네, Internet of Things. 예, IoT라고 네. 보통 하죠. 그다음에 XR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연장현실 이런 네네. 것들을 보통 XR이라고 합니다. 아. 이 세 분야가 이제 2020년대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마지막 그 XR 같은 네. 경우에 이거는 한 2년 후에는 뭐 시장 크기가 한 2조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요? 뭐 2300조쯤 되려나요? 와, 제일 잘 모르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사실 XR은 그렇죠. 저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결되는 게 바로 사람의 머리가 모바일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같은 걸 얘기를 할 적에요. 우리가 산업을 얘기할 때는 잊어버려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주의 본질이나 비밀을 캐려고 하면 안 되고 왜요? 돈 되는 것하고 실제로 쓸모가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게임이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사람의 두뇌랑 가장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시각하고 청각인데요. 아. 시각하고 청각은 예, 두뇌의 구조에서 피질, 신피질에 붙어 있어요. 신피질. 사람의 두뇌는 맨 밑으로 가면 이제 브레인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코르텍스라고 해서 이제 피질이 덮여 있는데 네. 인간의 경우에는 보통 신피질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얇게 덮여 있는 논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피질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시각하고 청각은 이 신피질에 있는 후두엽하고 측두엽에 집중돼 있어요, 신경이. 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인간 두뇌의 비밀을 캐고 인간의 몸을 영생불사로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게임과
AI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관계된 시각과 청각과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이라도 인간의 머리를 모바일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이건 산업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볼 적에 우리가 그 읽는 독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쇼맨십이 굉장히 강하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고서 이게 인류와 그 문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막 환상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냥 멍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되나 보다 하는데 저는 미친 거 아닐까 막 생각도 하는데 솔직히. 근데 이 사람이 실제 기업을 경영하고 실제 사업을 벌이는 부분은 지독하게 산업적인 논리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라든가 네. 테슬라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이 회사를 부풀렸습니다만은 이 회사들을 실제로 경영하는 과정은 지금 현실에 있는 산업 구조와 어떻게 맞물리게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한 굉장히 철저한 계산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뉴럴링크가 그 우리 게르트 루드라고 하는 돼지를 갖다가 그 돼지랑 같이 했던 이 쇼는 의학적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고 지금 2020년에 산업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덧붙일게요. 제가 아까 인터페이스 얘기했죠. 네네. 지금 그래서 AI라든가 IoT라든가 그다음에 가상현실들을 지금 인간이 연결하는 유일한 인터페이스는 주로 스마트폰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000년대 말에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만들었을 적에 이게 왜 엄청난 혁신이 됐느냐면은 사람이 그전에는 컴퓨터로만 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만 가능하던 여러 가지 디지털의 방법을 이 소나기에 있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두뇌가 실시간으로 모바일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독점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존재가 다른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아하. 무섭죠. 뭔가 갑자기 이제 그래서 오늘 애플이 그렇게 빠졌나라는 생각과 함께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예.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약간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약간 굉장히 좀 이제 프라이빗하고 예. 누군가가 내 생각을 읽는다는 것도 굉장히 싫고 예. 네 근데 이제 딱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과학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이거 뭐 그러면 내 생각을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 읽을 수 있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별로 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김지윤 씨는 네. 그 CCTV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별로 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집에 돌아가실 때 귀가하는 길에도 안 많았으면 좋겠어요? 글쎄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이게 이제 CCTV라는 것이 양면에 양날의 칼이잖아요. 물론 예. 이제 안전을 무려 보장하기 위해서 혹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현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만 예. CCTV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빼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데이터라든지 이 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잘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노다지고 네.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아주 뭐 그거 CCTV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뭐 그러니까 네.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가치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근데 한 가지 그 붙여야 될 말이 있는데 그 사이보그라는 말 아시죠? 그거는 이제 저희 시대 때 그 이렇게 만화책 보면 나오는 근데 사이보그가 뭐에 준 말인지 아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사이버네틱 오가니즘에 준 말인데요. 사이버네틱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게 네. 50년대에 나온 학문인데 20세기의 세상을 가장 그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학문이에요. 네. 결국은 그 인간과 사회와 그 이 문명 전체가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으로 뜻하는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학문의 그 목표인데 이미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인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네. 달덩이 같은 미인이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요새 기준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30년 전에는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광고라든가 어떤 담론 네네. 속에서 달덩이는 사라지고 V자가 남았죠. 맞아요. 이런 것들도 사이버네틱스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의식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회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제되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고 CCTV도 그 연장에서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뉴럴링크 같은 것도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뭔지 좀 기계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또 옛날 봤었던 만화 영화가 자꾸 생각나요. 저 캣산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그래요. 네, 막 그 로봇들 AI 로봇들이 막 이제 지배하는. 예.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이보그가 되어서 지구를 지키는. 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로봇 태권도 네. 2세대인데 저희는 네. 우리 때는 그냥 태권도 하는 재미로 그걸 봤습니다. 아. 로봇이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성을 지킨다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여기서 뭐 철학적인 문제로 하니까 제가 말할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정말로 그 따옴표 치고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는 점점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돼요. 그러니까는 AI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두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를 갖다가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은 이때 개인이 가진 개성은 무엇이고 개인을 구성하는 인간의 가장 실질적인 감정이라는 건 뭐냐 같은 그런 문제들까지 나오게 되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왜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라든가 네. 이 공각기동대 같은 만화 네. 영화에서 다루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 점점 이게 그 21세기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철학적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또 제 인생 영화 한 편을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래요? 블레이드 러너. 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영화를. 예. 네. 마지막에 그 생각이 나네요. 죽어가던 사이버그 아니면은 좀 기능이 멈춰가던 사이버그가 생각이 예. 납니다. 네. 뭐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가 지금 다가오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굉장히 좀 놀랐고 뭐 일론 머스크가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돼지 게르트 루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